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카오의 맛집을 찍으러 갈 건데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지금 이 두 분이 마카오에 방금 전에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찍으러 가자고 했어요. 자, 이쪽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카오에서 커플입니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버스 타고 바로 저 만나러 오신 겁니다. 부두에서 부두녀 만나러 가셨다가 못 만나고 오셔가지고 되게 아쉬워하시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계시는데 아쉬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유심칩을 사러 마카오에서 미안할까봐. 아, 사실 공항에서도 파는데 아무튼 아까 거기 유심칩. 오늘 제가 모시고 갈 때는 아직 안 찍은 곳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찍으려고 엄청 겨루던 곳인데 최대한 관광지랑 가까운 곳을 많이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발성당 여기 어차피 걸어서 막 2-3분 거리밖에 안 돼요. 여기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현지인들밖에 몰라요. 거의 현지인이나 여기 오래 산 외국인 요런 데 있단 말이에요. 요런 데 완전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세나도 광장이고 더 오른쪽으로 가면 성발성당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쭉 오면 여기에 뭐가 보여요. 여기로는 외국인들이 절대 안 들어오죠. 왜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식당 간판도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좋겠네요. 아, 역시 또 줄 서네요. 방금 여기 올라왔잖아요. 없어요 뭐 여기 간판 같은 게. 사실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글씨로 금옥만탕이라고 있어요. 금옥만탕 대기표 받았다. 이 번호표를 안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메뉴.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무조건 메인으로 시키고 시작하세요. 첫 번째 뭐가 맛있어 보여요? 한번 골라보세요. 뭐 먹고 싶으세요? 저거요. 저거요? 한번 물어볼게요. 不好意思, 这是什么? 那个. 不太喜欢吃. 저거는 별로 추천 안 한대요. 아, 没有. 你们. 这样太不好意思. 没关系的. 谢谢. 그럼 또 예의상. 예의상 먹어줘야죠,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이 친구가 자기 맛엔 잘 안 맞는데. 아. 이거는 새우가 아니라 당번이라고 약간 떡 같은 거. 맞네, 그냥 흔히 먹는 집에. 이거. 이거? 한국인만큼 내적인 음식. 어, 근데 저 이런 적은 처음인데. 아니면 당일.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저 음식을 저희한테 먹으라고 주신 분들이에요. 또 인터뷰도 응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여기 맛있냐 물어보려고요. 你觉得这个餐厅很出名吗？对啊，在午饭时间跟晚饭时间这里都会爆满的。对，我看每次都爆满。嗯，对。人特别多。对。但是我看这里没有外国人来。 很少，我来这边都10多次了，一个韩国人都没有看过。嗯，因为本身这里就是那种小巷子里面，然后它的店面又很难找，所以就比较多当地人。如果这边有外国人来的话，也是我们当地人来带的。啊，对，我也是澳门朋友带我过来这里。对，好吃，然后价钱又不会很贵。嗯，这样，如果你想吃当地的风味，然后又不会很贵的话，就来这里。 아,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말했던 그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제가 이 식당 오면 꼭 먹는 요리예요. 자, 그러면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우와. 이게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소시지하고. 여기 보세요. 이게 세겹이에요, 세겹. 장어덮밥이야 이거? 아까 그 마카오 현지 친구가 추천해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거 이거밖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생긴 거는 완전 개꿀맛. 근데 저는 진실된 걸 좋아하거든요.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주세요. 알죠? 네. 이제 먹어도 되나? 너무 오래 기다렸죠? 일단 장어 진짜 크다. 제가 잘라드릴게요. 근데 꼬리 왜 글로 가 있는데? 꼬리. 아, 꼬리는 남친분 드려야죠. 어, 날치알도 있다. 어, 감사합니다. 가격 현자다, 현자. 아, 뭐냐. 해자. 현자래. 죄송해요, 한국 간 지 오래돼가지고.
우리 구독자님이 떠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영광을. 자. 오. 근데 장어랑 같이 먹어야 된다. 장어 그 특유의 맛이 오이 소스. 근데 진짜 부드럽다. 녹는다. 자, 저는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먼저 어때요? 솔직히 100% 솔직히. 간장 소스가 완전 깊게 배어 있고 입에 살살 녹아요. 그죠. 네. 이게 그냥 밥만 먹으면 좀 심심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장어랑 어울려져서 이 특유의 그 날리는 쌀이 장어가 이제 다 잡아줘서 되게 소스랑 잘 어울리는 맛이. 저 솔직히 말해보면 결론은 진짜 맛있어요. 아까 그 마카오 친구가 추천할 만해요. 진짜 졸맛 꿀맛. 네, 고마워요. 아시네. 생각보다 진한 색깔에 비해서 맛이 좀 간간하다. 약간 뭔가 짜장 맛도 살짝 나죠? 오 맞아, 약간 좀 그죠? 순한 짜파게티. 고기까지 먹고 얘기하지 우리. 면 자체는 되게 쫄깃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좀. 쫄깃하진 않아요. 네, 칼국수 면 같다. 간이 세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싱겁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땠어요? 이거는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지금 10점 맞으면 몇 점 정도 돼요? 한 6.5. 자, 그러면 아까 그 장어는요? 장어는 9점이에요. 10점 만점에 9점? 10점 만점에 8점? 저는 10점 만점에 9.5. 일단 저는 가격까지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면은 몇 점이에요? 6점 정도 쓸게요. 그 장어는 이때까지 먹었던 장어 중에 제일 맛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9점이에요? 야박하네. 야박하네요. 일단 제일 맛있는 게 9점이면 10점은 없는 거네요 인생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소세지가 연합으로 있는 거예요. 먹어보죠. 약간 땅땅치킨 3번 불갈비 맛. 약간 땅땅치킨 불갈비 맛. 아 그래요? 네. 자, 또 먹어봅시다. 이건 돼지인가? 딱 양념갈비 맛이다. 어때요? 솔직히 가격 대비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가성비 가. 가성비 진짜 가. 그럼 난 이걸 이제 9점을 줘야 된다. 왜냐면 이거보다 이게 난 더 좋았으니까. 맞아요? 고기가 있으니까. 아 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솔직히 너무 부드러워서 닭고기는 알겠는데 돼지고기 소고기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부드러워서. 네, 진짜 부드럽지. 부드러워. 네. 7점. 7점 오케이. 무난하게 한국 사람 입맛에는 딱 맞게 먹을 수 있는데 정말 맛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먹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먹어준 중에서 장어가 제일 맛있어요. 장어가 여기 있다는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하고 팔수록 맛있는 게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자 우리 셋 다 지금 공통점이 이게 제일 높죠? 네 이게 제일 높아요. 네 이거 진짜 괜찮아요. 꼭 드세요. 맛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왔을 때 밥도 먹고 싶고 기력도 보충해야 된다. 기력도 보충하고 아까 전에 보니까 꼬리도 먹고 그러던데. 네. 꼬리 달라고. 자 드디어 망고 나왔습니다. 망고 팥빙수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팥이 없는데 이거? 이 마카오 망고 화채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망고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거봉에다가 딸기에다가 수박도 있고 배, 참외? 진짜 과일 천국이에요. 진짜 과일 엄청 많습니다. 키위. 키위도 있고. 네. 이거 망고 진짜 골든 키위. 비싼 거. 골든 키위? 어떻게 딱 보면 알아요? 우리가 좀 하고 있는 직업상 저희가 또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요? 디저트 카페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대구에서 이제 네. 저희 커플이 운영하고 있는 디저트 카페가 있어요. 근데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저를 보자고 했던 게 홍보하려고 지금 보자고 한 거 아니에요? 마카오 덕 좀 보려고 마카오 덕님의 덕을. 야 그러면 네.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남자친구분은 제 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여자친구분은 제 거 딱 봐도 하나 봤어요. 영상 앞으로 많이 좀 봐주세요. 약속. 약간 화채? 화채네. 위에 망고가 쫙 뿌려져 있는 거 같아. 네. 그죠? 맛있다 근데. 평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난 한국 과일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 수준. 근데 중요한 게 엄청 크고 양이 진짜 많아요. 근데 가격이 얼마였지? 5,800원입니다. 내가 들어도 이만해. 네. 왜 이렇게 드니까. 네. 자 일단 어때요? 디저트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맛을 한번 들어보게요. 평가를 하고 할 게 없다. 여기는 그냥 진짜 과일 맛으로만 이렇게 살려내기 때문에 진짜 맛있어요. 어때요? 일단 과일 좋아하면 모든 과일을 다 느낄 수 있어.
끝? 끝? 이거 편집해드릴까요? 근데 가게를 총 통틀면 10점 만점에 11점이죠. 10점을 넘어선. 왜냐면 일단 여기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떠든 동안 한국인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어,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여행 가면 나는 관광객 많은데 가기 싫어. 어, 내가 여행 왔는데. 라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데. 네. 여기는 진짜 100%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걸 보신 분만 여기 올 거예요. 왜냐? 여기에 이거 일단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올리려면 구독. 좋아요. 해야 돼. 다시 그러면 이 식당을 오시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밑에 위치가 이렇게 이제 또 정보가 구독 저도. 누르신 분한테만 보여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두 분도 오늘 오셨는데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